근데 이 자식아 이거 짬을 벌네. 와 아까 못 봤거든 내가. 어 자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하냐 이거. 저쪽으로 넘어가야 하나? 아니 여기 내가 아까 저 파이프라인 탔을 때요. 파이프라인 탔을 때 이거 못 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다시 타기에는 좀 어, 애매하지. 어. 아 이거 좀 너무 애매한데. 이렇게 넘어가기도 애매하죠. 넘어갑니다. 네. 그 이상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떨어지고 어떻게 되지. 자 어쨌든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네, 다시 생각해봐. 일단 여기는 해결했어요. 해결한 상태고 그 다음은 이제 저쪽이거든요. 예. 네.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 처음 시작점에, 처음 이제 그 시작점에서 파이프라인 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상품권에서 내리게 했어. 어, 상품권에서 내리게 돼. 아, 아하. 나 왜 여기 못 갔어? 헐. 앞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만 보다 보니까 여기를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야 정답이거나 제가 제대로 못 봤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람들은요 취소서 확 그어주세요. 어. 아. 여태 이렇게 넘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저기로 넘어가야 하나? 하긴 뭐 저기가 정답이겠지. 어. 체력을 쳐야 하니까. 어. 이렇게 해서 해주고 아 다시 마음에 안 들어 치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아 그리고 보급 들여와주네. 이렇게 해서 어, 보급 시켜주는데 탄약은 좀 없냐? 어? 권총 탄약이라 이거 이 탄약? 어, 아 진짜 이거 너무한데 이거. 어. 아니 권총 탄약은 아니 뭐야 다른 거 다 있으면 권총 탄약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 어. 이것도 너무한데? 어. 생각으로 화가 나요. 어. 권총 탄약이랑 소총 탄약을 전혀 안 줘. 어. 와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보급을. 어. 진짜 어쨌든 위로 올라가죠. 어. 여기 뭔 일이 있을까. 어. 갈 곳이라고 저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어, 어쨌든 이렇게 가지. 아 진짜 환상적이네. 환상적이야. 자, 뭐, 찢었던 거네, 응. 여기서 위로 올라가요, 응. 그리고, 실례합니다. 라고 이제 안 먹네, 어. 라고 했는데 안 먹고, 어.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줬는데, 이제 지하세계라는 게 이런 건가요? 왠지 모르게 어, 아름다우면서 슬픈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세이브하고 내려가야 하나? 어. 내려가야지. 아니, 어, 아, 어. 아, 아까 그런 이건데? 어. 아, 씨, 없구나, 어.
이걸 나도 이걸로 상대해야죠. 이렇게 다 상대해야죠. 일단 두 마리일 뿐이니까 충전해주세요 이제. 일단 한 마리 다운. 이렇게 해서 오 맞아서 오케이 됐네. 오! 어디야? 저쪽 미인 것 같네?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잘 도망가네, 그래도. 좋아, 오케이, 좋아. 어디야, 해보자고, 나랑. 어디 도망갔다가. 아, 저기 있다. 오! 와, 일단 잠깐 빠지고. 이쪽 다, 죽었나? 아직 안 죽었을까요? 얘도 보통 쉽게 안 죽거든? 살다. 아 뭐야, 아 죽었구나 이미. 아 이미요 수영하면서 죽어버렸네요. 아이고 수영하면서 죽어버렸어. 물에 빠져서. 아이고야 불쌍하게. 아 쉣 또야. 아 진짜. 자 그러면 나도 이렇게 다 해줘. 또 나왔거든. 오, 이런. 맞다, 오! 됐어, 이제 한 마리 구웠고, 지금 얘네들 보니까요, 막 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발을 따다다 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지, 이런 식으로 쏘니까, 보고, 됐어, 오, 쉣. 게다가 얘도 보니까 점프 뛰는 거 봐가지고, 점프력은, 다른, 인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되네. 자, 마스크맨이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은, 메플로도 오시고요. 자, 지금 팔로우만 피트 지금 유튜브 좀 꼭 봐. 저 부르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핫프라이프의 리메이크죠. 블레이메타입니다. 그렇트랑 싸우다가 이제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후후! 어쨌든 간에, 이 그런트 놈들도 이게 점프력은 좀 높은 편이네. 인간에 비하면. 다만 롱점핑은 못해. 이렇게 멀리 뛰기 이걸로 못하면 뭐야. 아 오늘은 이걸로 계속 싸우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다 보인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쪽 올라가야 그래. 이번에 3대2로 싸우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쉣. 오 그렇게 나도 만만치 않아. 나도 이래서 무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어. 근데 인간 특수 부대한테는 잘 안 먹히더라. 자 한 명 처리.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자 센트럴 어트랙션이라는 도전과제 다 쓰죠. 어디로 도망가야. 거기 좁은 데 있으면 안 돼야. MP5를 더 어디 갈기는 진짜. 올해 내가 좀 죽이고. 됐어 한 명 처리. 저기 있다고? 오! 됐어. 됐어. 와, 이번 거좀 피해 큰데요? 예, 이번 거 피해 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체력을 채울 수 있겠지, 자. 방학성 해주고. 미안하다. 괜히 제가 그런 말 했어. 뭐냐고. 자 그럼 이제 이때는 뭐 해결을 했고.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겠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 이제 결국 어디로 가냐. 오
다행히도 그 마인드 컨트롤 안 돼. 볼티가 있어, 다행히도. 애들, 그, 마스터 바이오디, 뭐야? 어, 뭐야? 에너지 충전시켜줬냐? 어? 와. 오케이. 아주 좋은 걸 아주 구워주는 거야. 아, 뭐야. 총이 다른 게 있네. 예, 다른 게 있죠. 예. 다 그, 블랙맨에서 얻은 것들이니까요. 예.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 어. 저 화살 쏘는 외계인 총은 뭐냐고요? 아. 아, 씨. 그거 나중에 설명할 게 있어요. 예. 일단 한 마리 처리. 어, 마인드 컨트롤하고 어, 여기 있었냐? 어. 맞아, 그 다음. 어. 오, 쉐쉐, 조심. 어. 아, 이거. 무슨 나오는데, 이거? 어. 자, 그 다음, 어디 있어? 됐어, 그 다음. 어, 쏘쏘쏘, 이거. 어. 쏘이죠. 야, 근데 이게 무한으로 쏴. 무한으로 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어. 근데 문제는 따로 있을 것 같아. 문제는, 어. 만약에 이것이 무한이다, 라고 하면 난 도망갈 수 밖에 없을 거야, 어. 아이야. 이런 고르티 하라, 어. 됐고, 어. 이해했나? 하지만, 어. 이놈 들어가면 좋은데, 이제, 어. 이봐, 나도 만만찮다고, 어. 자, 오! 아이야. 아프다 했잖아. 어. 아픈데 근데 더 아프네요. 예. 아까 전에 보르티 한 마리가 나에게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많이 아파. 와, 진짜 아프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내가. 완전 방송용 게임이긴 하 맞긴 하지 근데. 파이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이쪽 와, 이쪽 와, 빨리. 순간 저거 보는 순간 나 느꼈거든, 어.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뭐 짜보야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와. 진짜 무서웠어요, 예. 순간. 이 심리학이, 사람 심리가 그랬거든요, 어. 자, 뭐, 어떻게 됐던 거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네, 이거, 어.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좀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기계는 있으려나? 그게? 주변에? 일단은 없는 것 같네. 이런! 이런이야 이런. 이럴 때 잠깐만. 여기 밑에 좀 있나? 어, 없나? 어. 어쨌든 다시 가야 할 건데. 어. 자, 다시 가긴 했는데. 어. 문제는 이제, 어, 여기까지 나온 거가 좋은데, 어, 그 다음 문제. 근데 저거, 그라인더는 아니겠지, 어. 근데, 어, 아니기 빌어야겠습니다만, 어. 여기가 길은 맞네, 어. 조심해야겠는데요, 어. 자, 세이바. 혹시 여기 그라인더 가는 길 있다면은, 어, 그게 아니게 빌고 싶은데, 어. 이게 아니게 비밀스러워요. 아, 오, 어, 당연해요. 그라인더까지 안 했네요. 그때 들어갔어. 오! 왜? 아, 저쪽 빨리 나가는구나, 어. 뭐, 그렇다고 진짜 이따가 엄청 빨리 뛰어야 하나? 아무래도 그래야 할 거야, 어. 근데 안 돼요. 떡고 와, 어. 어, 그래, 어. 여기 있어. 여기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씨,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어, 떨어져가지고, 어. 여기 아래로 가면, 어우, 진짜, 어.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 어. 오! 쉣. 여기까지 왔구나. 다행이네. 하. 다행이긴 하네. 근데 문제는요, 이제부터예요, 예. 체력은 없습니다. 굳이, 어, 체력 충전소가 있길 바라야겠어. 진짜 그렇거든요, 어.
역시 지하세계는요, 예. 무법천자 같은 느낌이 팍 들게. 아무리 외계인의 서식지라고 하지만. 내가 누굴까? 아. 자, 오프리님 왜 말끔한 애를 붙이세요? 이게 버릇입니다. 예, 버릇이에요. 예, 버릇입니다. 이거는 저도 고치려고 해보려고 한다면 애를 썼거든요. 근데 잘 안 되자. 이쪽으로 가나? 오케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해보자고, 친구. 이렇게 된 거냐? 오케이, 네.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네.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래도, 타이포는 타야겠네. 이렇게 해주고. 아, 여기는, 하프라이프 해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그런트가 완성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예, 박스 뜯으면 안 돼, 진짜. 언박싱 했다가는? 안 돼! 이거거든, 절대 언박싱 하지 마세요, 예. 언박싱 큰일 나. 어쨌든, 다시 마음에, 정하라고, 마음에 정하라고. 방학성에 생각해주세요. 뭐, 뛰었던 간에, 절대 언박싱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내가 뭔 짓을 했지? 내가 뭔 짓을 했다? 아, 여기가, 여기가 봐요.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하나? 또 컨베이어 벨트 타야 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 이런 불순물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아예 내버렸는데? 아니, 컨베이어 벨트 타는 것도 뭐 죄요? 진짜, 씨. 아, 탈모냐고요? 아유, 저, 솔직히 말할게요. 예, 탈모만. 탈모가 좀 있어요. 예. 탈모가 좀 있어서, 조금,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내가 85년생이거든요. 85년생이다 보니까 평범한 직장인이어서 길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뭐야!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15도가 있어. 일단 나와. 아씨 이럴 때 15도가 있다니. 아씨 너무 아픈데 이거. 아니 좀 감정 잡으려고 하면은 꼭 저기 방향놈이 떨어져. 아, 진짜 판타스틱하다, 진짜 판타스틱해. 탈모는 제가 알기로 범에 걸리는 걸 아는데요? 에이. 그건 루머죠? 예. 그거 루머야. 또 그러지 마. 시절이 뛰어. 빠르고 얘기하는데 좀 꼬지 마. 진짜. 저서 원래 명칭 불스피드입니다. 근데 제가 히드라라고 하는 이유는, 쏘는 게 진짜 시절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쏘지, 한 마리 있네, 야, 쏘지 말라, 쏘지 말라. 그냥,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일단 세이브 해놓고, 여기 또 퍼즐 풀어야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오기 했네, 자, 그 전에, 체력 있고, 여기는 그 생각이 돼요. 자, 도프리 테마 부금 깔면서 하시면 안 돼요? 테마 부금요? 저는 테마 부금에 대해서 잠깐 살짝 얘기할 게 있어요. 네. 테마 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예전에 제가 테마 부금 깔았는지도 나 기억이 안 나요. 애플리케이션 때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게임만 주구장창으로 테마 부금 깔았는지도 확연하게 기억 못 하고. 뭐 정종철처럼 뭐 이런 거 따따띠로리 띠따라따따띠로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거는 제가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컨베이어 벨트 타고요. 예. 안녕 친구. 잠깐 나 내릴게. 나 다음 역에서 내려 갈아타야 하거든.
어쨌든 그래, 언박싱 하지 맙시다. 예, 언박싱 했다가는 큰일 나요. 예. 언박싱 했다가 큰일 나. 어. 자, 여기서 일단 다시, 갈아타주고, 여기서부터 걸어가야겠죠? 예. 목적지까지. 어, 왜 안 돼요? 발에 걸렸어. 발에 걸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해놓고, 와.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가? 그 이쪽에서 예, 가야 될 것 같아. 뭐. 또 걸어서 또 갈아탈 심산인데. 아우 쉣, 또 이 시오자가 진짜. 아들아 살려 그냥. 와 진짜 저 익시오저가요? 예, 사람 열받게 하네. 아 근데 어떡하지 이거. 다시 여기 오게 했잖아. 진짜 환상적이야. 판타케. 다시 저쪽으로 해야 되니 일단은.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은 봤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봐. 언제부터 안 봤는지 나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언제부터 안 봤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저거를 내가 알기로는 2018년 이후로부터는 안 봤던 거 같아요. 요즘 애니도 보면은 예전에 봤던 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나 학교생활, 학교생활은 근데 진짜 충격이었거든, 내가. 학교생활만큼. 진짜 충격이었어. 와, 나는 학교생활 봤을 때 그게 좀비물이라고나 예측을 못했지. 근데 1화에서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안 되고, 갑자기, 싹 베개 바뀌어버리고 보고는 엄청 충격먹었어. 근데 일단 게임 얘기 잠깐 들어갑시다. 예. 여기는 근데 환승할 때 녹음을 안 내주나 봐. 그냥 무료인 것 같아. 예, 미안해. 괜히 쓸데없는 얘기. 자, 뭐 어찌됐던 간에 아이고. 또 발에 걸린다 이게. 이렇게 해주고 잠깐 세이브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로 넘어가는 게 우리 맞게 하겠거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에이 라이씨 진짜 개박같네. 개박같아. 아. 자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은 쉐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오 깜짝 놀랐네. 컨베이어 벨트를 타느냐 아니면은 리포터 타느냐가 이제 문제겠지. 학교생활 진짜 재밌긴 해요. 예. 물론 근데 이게 좀 화가 나는 게 있다. 학교생활이 일본 내에서 드라마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대. 이기 나오기 기획사 사는 어땠는지 아시죠? 예. 폭발했잖아. 그런 게 있어.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 그럼 어쩔 수 없지. 컨베이어 벨트 해야 되니까. 언박싱 하지 마. 자 어쨌든 내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안녕, 친구! 잘 지내고 있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쉬었다, 쉬엄쉬엄해. 그 다음에, 안녕, 친구! 나 그냥 지나가는 동네 사람일 뿐이야, 동네 사람. 자, 그리고 내려주고. 야, 근데 오늘 계속 환승만 계속 하는 것 같아. 환승만. 자, 그 다음에, 저장 완료. 너무 불편해요. 아, 그렇게 봐도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얘네 해줘야 하는 게 여러분 알겠는데, 예전에 그 자동 저장이 없을 때는 수동으로 저장하는 게 많이 있었어. 얘들 19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2010년 넘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그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2인가? 아니면 뭐, 다른 게임에서 이제 자동 저장하는 시스템이 이제 나오면서부터는 그나마 좀 많이 나아졌지. 예전 같았으면요, 진짜, 자동저장에 수동저장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자동적 유스케이지 수동적으로 하는 게임이 있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플레이했다면 진짜 그거는 낭패보거든. 정갈에 물리신 적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11월이라는 게 이게 뭐 10자리입니다. 네, 10자리예요. 어쨌든 일단 내려가고 트라우마 생겼네요. 뭐야? 야, 느낌 안 좋네 이거? 와, 씨. 운치는 아주 빨라요, 하여간, 어? 운치 빨라요, 진짜, 와. 자, 오! 연발로만 있지, 아프다, 어. 진짜 빠지고.